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신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읽어드리는 말씀 가지고 신비한 구원의 역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이제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실 때는 저는 이제 그 제일 이제 남반구 이제 그 오시아니아 지역의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또 PK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그렇게 바로 마치고 지금 이제 바누아투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바누아투를 포함해서 오시아니아 지역에 14개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새로운 그러한 문이 열리게 된 계기가 뭐냐? 빗물 식수화 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그 바누아투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바누아투의 식수 문제를 아주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바누아투 정부하고 서울대 빗물 연구센터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기관인 사단법인 237 이제 서밋 간에 MOU를 그렇게 체결해서 바누아투 빗물 식수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와서 이제 빗물 식수화 이 조인식을 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유목사님하고 바누아투 대통령하고 조인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사진을 저도 동참을 해서 함께 서울대 안에 있는 빗물 식수 연구센터 서울대 교수 센터장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저도 같이 이렇게 했고, 정면주 장로는 이제 237 회장이니까 참석했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이 바누아투 이제 관계자들하고 우리 관계 그렇게 해서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빗물 식수화 사업이 선교의 문이 그렇게 되어져서 바누아투뿐만 아니라 솔로몬제도 그렇게 지역의 다른 나라들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빗물 연구센터에서 우리 멤버가 연구 교수로 지금 있는데, 빗물 사업에 대한 이 대상 국가들 이 선정을 할 때에 선교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선택을 하는 그런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진행되는 이 바누아투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오시아니아 이제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전 성도들도 237 나라 복음화라는 가슴을 가졌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선교 역사에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 오늘 제목이 신비한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세아니아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다. 우리가 어떻게 저 남태평양까지 그렇게 가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그 조그마한 그런 섬나라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가? 정말 신기하다. 우리 생각하고 우리의 이 수준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의 문을 그렇게 열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녀가 되었을까? 참 신비하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신비라고 하면 신비주의를 생각합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막 병을 고치고 또 방언을 하고 또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뭐 입신을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신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곳의 신비의 이 현상에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 여기서 말하는 신비, 하나님이 말하는 신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비는 영혼 구원에 달려 있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신비.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이게 뭐냐?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비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신비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심, 한이 없으신 지혜와 명철, 이것이 신비에 속해 있다. 너무 신비하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우리가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한 거듭남 그 자체가 참 신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이 신비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시험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동족들은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뭐요? 언약적 한이 생긴 거예요. 언약적 한이 생긴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쭉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서 대한 이 결론 내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 시간표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시간표를 분별하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실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신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궁극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는 결과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결과가 왔다. 이 사실을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11, 17절 이하에 보면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졌는데 그 꺾여진 가지의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했더니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돌 감람나무로 그렇게 가지에게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참 감람나무가 꺾여지니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 속에 있는 진액이 접붙임한 돌 감람나무에로 영향을 입혔다. 자, 여기서 꺾여진 참 감람나무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그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한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접붙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자, 17절, 11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시기 나게 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파라제로 사이라 말은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데 가치 있는 자극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자극. 자, 이방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들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접붙임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붙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직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인원수가 다 채워지면 자기 동족들의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어.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이방인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그만큼 자기 동족들의 구원 시간표가 당겨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의 총수가 얼마가 되는지 바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의 총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성경은 이 수를 밝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신비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니 마민이란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마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니 마민,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디어 오신다. 이걸 노래로 불러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서 인생 문제 해결하고 메시아 보냈는데 안 믿으니까 이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노래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렇게
가두었습니다. 이들이 깨서실로 끌려가면서 불던 노래가 바로 아니 마미니. 깨서실로 끌려가면서도 이 노래를 불렸어요. 이 노래는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빼지 않고 늘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는 믿는다. 그런데 좀 드디어 오신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미 오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이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지가 2000년 되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신, 다시 말하면 심판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재림하신다 이 말은요,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재림 때는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인간은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시급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입니다. 28절로 29절을 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사실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이요,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삼청청을 다녀왔어요. 천국을 한번 보고 왔어요. 바울이 몸 안에 이제 몸 밖에 이제 모를 때 바울이 특별히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었어요. 세계복음화 전도자니까 한번 보게 해서 너무 핍박이 심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그걸 보게 했어요. 자, 천국을 보고 온 경험한 이 바울이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구원이 중요하면, 은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신묘한 방법은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기하게 해서 구원하게 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우며 얼마나 구원이 정말 간절한 사모가 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냐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애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정말 터지는 가슴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의 미래가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동족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함으로써 이들을 신기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신묘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가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 왔냐?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장단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 서신은 이 보면요 지혜는 종종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렇게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 바울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묵상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랍고 신비롭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본문 33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도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교만을 한 번에 때려 눕히는 말이다 그랬어요. 깊도다. 자, 우리의 이성으로 미칠 수 없는 깊이에 관한 이 진리를 말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혀의 자갈을 물려야 한다.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고 그 나머지 대해서는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해하고 어떻게 믿어지겠냐는 얘기예요. 깊도다. 말씀을요 조금만 깨달아도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시오.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깨달아 다 깨달아가지 말고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는 만큼 내가 소화할 만큼 내가 실행할 만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조금도 인간이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질 이유가 없어요. 내게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 36절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을 향한 구속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급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람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부하고 천하게 부하고 가난하게 귀하게 천하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신실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비교하고 이거 다 불신앙이. 지금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으시 바랍니다. 비교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 다 따로 있어요. 내게 있는 사역 다 따로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독특하게 그 작품으로 창조하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왜 비교합니까? 왜 후회합니까? 열등의식, 우울의식 이거 정신적으로 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빠집니까? 하나님께 못 맡겼어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일어서고 앉는 거 머리카락 다 세시고 계신데 뭘 월권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앞서가려고 하니까 성령보다요 앞서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따라가면 되는데 내 자존심에 그냥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서 자꾸 불신앙하는 이유가 뭐냐? 왜 실패하느냐? 왜 후회하는 삶을 사느냐? 성령보다 앞서가서 그래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가면 된다고. 은혜 주시는 만큼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지. 절대 주권이 아니고 그걸 못 믿으니까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도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 존재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요? 마지막 때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불신자들처럼 서론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서론.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 가지고 매여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본론을 바라보면서 CVDIP 24 언약 여정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거 말씀 잡고 CVDIP 언약 여정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것을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게 성취될 걸 기대하면서 그걸 실현하면서 237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맞추고 가는 거예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육신의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물학자들이 온대지방에 사는 이 꿀벌들을 열대지방 섬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이 무더운 기후에 적응하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이 벌들이 처음에는 오래된 본능에 따라서 겨울 준비를 대비해서 열심히 꿀을 그래 따서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거듭되니까 일정 기간이 딱 지나니까 이들이 꿀을 모으지 않아요. 왜냐? 이 벌들이 아 여기는 겨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겨울이 없다. 겨울이 없는데 뭘 준비할 필요는 뭐 있어? 부지런히 꿀을 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이후에 오는 문제 보니까 꿀을 모으지 않으니까 뭐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벌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이 생겼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교회나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 속에 살지 않으면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도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교회 부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뭐 왜 그랬습니까? 벌이 꿀을 따다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꽃을 따내면서 그렇게 현장을 뛰면서 그렇게 꿀을 따와야 되는데 그 안 하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싸움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현장을 놓치고 나니까 성도들이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냥 현장을 사도 바울처럼 그냥 뭐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이 사명을 못 깨달으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뭐 해가지고 싸움이 나고 부정적인 말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마귀 심부름이나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미국교회가 한국교회마저도 이제 다 힘을 잃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영적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본질을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리신 것은 단순히 개인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는 열매.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는 재생산하게 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아가서 237 나라 복음화를 하는 어마어마한 사도바울과 같은 이런 비전을 갖기를 원하신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여러분이요 이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서 이제 구원 받는 은혜가 매 순간순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면서 바울같이 자기 동족과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이 열정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도 바울의 열정,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구령에 대한 열정,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해보시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전부 다 서론에 매여가지고 육신에 매여가지고 전부 다 모든 24가 전부 다 육신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24가 이제는 내 일이 아니고 육신 일이 아니라 영적 영혼 구원의 방향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지역을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살려낼까? 이런 바울 같은 구령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바울이 사는 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기 동족 구원, 이방인 구원, 어찌 하나님 만나서 구원 얻는 여기에 모든 걸 다 맞추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관심 없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구원 받을까? 구원에 대한 열정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될까?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니는 직장이 복음화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던 지역이 복음화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 나라에 복음화 될까?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저 중국, 저 러시아, 저 일본 우상 숭배 전부 다 사회주의 잘못된 하나님 없는 사상에 빠져있는 저들 이 나라를 통하여 구원 얻는 역사에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영계보다 성도들 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닐 로저 박사가 쓴 IF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F의 심리학이란 보면 인간의 후회를 두 가지로 분류해요. 인간의 후회 두 가지 분류하는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후회, 또 단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안 해서 오는 후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율을 보면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16%밖에 안 돼. 한 일에 대한 후회는 16%밖에 안 되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84%예요. 무슨 말입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후회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고 후회하는 것은 적어요.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자, 영국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다. 기회를 줬는데 현장을 줬는데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라고 직분을 줬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 스케일에 빠져서 그 연약한 믿음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 스케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서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그들은 다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사도의 사명 감당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맡겨진 기관에 부흥을 못 시킵니까? 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스케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지금이 어떻고, 전부 그래서 다 빠져버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 은혜 받았냐? 은혜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 나누어. 그게 포럼이잖아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게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것이 전도잖아요. 우리 형제들 성도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점에 머뭇거리다가 후회를 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전도제라도 주어야 되는데 되는데 하다가 끝나. 지나가. 지금 그 사람 만날 기회 없어. 다음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성경 전체가 뭘 말합니까? 창세기 계시까지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성경 주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바울이 여기 포커스 맞춘 거예요. 바울의 삶이 모든 거 다 초점을 다 잃어서나 앉으나 길을 걸어가나 물 하나 다 꿈에도 영혼 구원이었어요. 자기 동족과 이방 영혼 구원. 영계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한주한주 한달한달 매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많은 은혜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 깨닫게 하시거든 즉시로 따라하세요. 즉시로. 즉시로. 이런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성령의 사람은 즉시로요.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이미 사단이 한 바퀴 넣어주는 순간에 다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러시는 신비한 구원의 역사에 시대적 대표적 기념문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형제 전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